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비디오가 업로드 되는 게 조금 늦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는 저도 좀 증상이 좀 많이 나아져서 일상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좀 공백이 길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반다의 Skull The Album 리뷰를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피소드 1으로 올렸던 거는 이제 보통 지정했던 A-side라고 하는 곡들이죠. 그래서 뭐 1번부터 9번까지의 어떤 트랙들을 리뷰를 했었죠. 제 생각을 가지고 그 트랙들은 다시 한번 뭐 말해보지만 좀 힙합의 성향이 강한 제 취향의 음악들이 많이 담겨있는 트랙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저같이 좀 뭔가 열혈 좀 남성적이고 강한 음악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트랙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고 이제부터 제가 리뷰할 비디오는 이제 10번 트랙부터 18번 트랙 마지막 트랙까지의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어서 제 손에서 이미 리뷰 혹은 리액션 비디오가 업로드된 트랙들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수록곡 신곡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트랙들은 제가 봤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의 B사이드 같은 곡이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트랙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저는 크게 테마가 두 가지로 봤어요. 바로 첫 번째가 사랑, 그리고 인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제가 이런 주제들이다 보니까 모두 다 감성적인 파트로 접근해야 되는 트랙들이기 때문에 힙합의 바이브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만한 대중적인 공감이 가장 많이 될 트랙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랙들을 들어보고 예,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짧게 들어보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풀 완곡을 들으실 생각이시면 미리 앨범을 들어보시고 저희 비디오를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Black Rose부터 가볼게요. 블랙 로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예전에도 한번 공개된 곡이죠. 예, 근데 약간 좀 새롭게 좀 믹싱이나 마스터링 같은 게 좀 업그레이드 된 트랙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반다는 이제 무본이나 다른 트랙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랑에 대한 아픔들을 굉장히 좀 절절한 감성으로 트랙에 녹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로즈라고 표현했던 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가질 수 없는 예,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 곡을 썼지 않나 싶습니다. 비트 스타일이 저는 이거는 약간 락과 힙합의 약간 경계선을 이렇게 착 가고 있는 그런 트랙인 것 같았어요. 다음 트랙, 요 트랙은 말이 좀 사람들한테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더라고요. 호평이 많고 No More 들어보겠습니다. 송아라는 아티스트가 피처링을 했죠. 이것도 역시나 좀 깨져버린 사랑에 대한 얘기지만 그래도 좀 힙합의 바이브가 강한 트랙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느낌을 좋아해요. 이게 약간 한국의 예를 들어봐야겠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발라드라는 음악 장르가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왜냐? 멜로디가 좋고 사람들의 또 공감과 또 때로는 눈물을 짓게 만들 수 있는 음악이 발라드이기 때문에 또 발라드의 그 기반이 또 슬픔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슬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기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는데 트렌드가 바뀌면서 발라드의 인기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예를 드는 이유는 No More 같은 트랙은 좀 사랑에 대한 아픔을 그래도 좀 턴업 시키는 힙합의 바이브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어울리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저는 더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는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꼭 그렇게 뭐 가슴 아프고
눈물 절절 나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그래도 힙합의 무드에는 좀 맞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 No More이라는 트랙은 랩 스킬도 역시나 인상 깊었어요. 아마 제가 지금 리뷰 비디오에서 언급하는 트랙들 중에서는 가장 반다이 랩 스킬이 잘 부각되는 트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Two Minutes For You 들어보죠. 가장 아마 로컬 바이브가 캄보디아 로컬 바이브가 강한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복합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다는 굉장히 깊은 사랑을 하고 깨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하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도 증오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공존하게 하는 약간 애증의 대상으로 이렇게 참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락적인 바이브와 로컬 바이브에다가 힙합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지 못한 사운드를 연출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반다이 앨범 트랙들 중에서 거의 다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이 음악에는 적응을 조금 못하고 있는 약간 낯설다고 생각하는 트랙 중에 하나예요. 보이스 메모입니다. 이거는 곡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반다의 앨범으로 치면 인터루드 같은 그런 트랙인데 반다가 앨범을 어떻게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좀 여실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트랙인 것 같아요. 앨범을 어떤 사람들은 막 바이브가 너무 좋고 영감이 떠올라서 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아티스트는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게 자신을 몰아붙여가면서 만들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반다는 아마 이 앨범을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앨범이 나오려면은 상당히 또 어려운 과정과 수많은 내적 갈등과 고통들이 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이거는 반다의 그런 음성으로 녹음된 일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앨범을 만들 때는 나는 어떤 감정이었고 너무나 힘들었고 하지만 나는 드디어 해냈고 감정이 막 기분이 좋았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하는 약간 그런 과정에서의 음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쭉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반다가 많은 좀 고통들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진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트랙 들어보죠. Nothing to lose. 인생에 대한 트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어와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아직까지도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꿈을 향해서 쫓아가야 된다. 너희들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는 약간 격려의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정신을 깨울 수 있는 트랙인 것 같아요. 삶은 아직 세상은 굉장히 무서워. 너희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꿈을 쫓아가면 된다. 꿈을 쫓아가서 열심히 가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이 곡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우든 박스 들어보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사느냐 혹은 죽느냐. Do or die라고 뭐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반다의 메시지는 굉장히 자기도 내면적으로 마음에 굉장히 큰 멘탈적인 아픔이 있었다라는 게 약간은 추측되는 음악이었어요. 굉장히 좀 다크한 바이브들이 또 자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에게나 멘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지구상에 진짜 멘탈적으로 100% 건강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걱정들 때문에 멘탈의 아픔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반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유명한 랩스타고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기가 말했잖아요. More money, more problems라고. 돈 많이 벌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행복할 것 같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약간 그런 바이브로 이 반다가 이 곡의 가사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반다의 거의 모든 트랙을 이제 리뷰를 해봤습니다. 반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한국인인 제가 그의 음악을 들어도 천재적인 래퍼, 힙합 아티스트라는 게 맞아요. 맞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트랙들을 이 앨범 안에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이 앨범은 분명 제가 봤을 때는 캄보디아 힙합 역사에 반드시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기억될지는 모르겠지만 힙합의 역사가 있다면 그래도 반드시 언급될 앨범이 나타났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앨범이 씬의 판도를 많이 바꿔 놓을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아마 반다의 앨범은 아마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게 뭐 긍정적인 영향이 됐든 부정적인 영향이 됐든 아마 씬을 결국은 흔들어 놓은 앨범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다의 존재가 이제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제 이 비디오를 통해서 또 반다의 또 소속사 매니지먼트사인 또 바람이 프로덕션에서도 저의 비디오를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프로덕션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편에 나눠서 저의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 주신 독자들 및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